걸음 한 걸음이 조심스러운 장관음 어머니. 딱 절이면서 뻐근하고 위 올라갈 때는 땡기고 그리고 이제 또 걸어가다가 쉬었다가 해야지. 조금만 걸어도 느껴지는 통증에 어머니는 이내 쉴 곳을 찾습니다. 바깥쪽은 뼈랑 뼈 사이 간격이 이렇게 있잖아요, 공간이. 네. 여기 연골이 살아있다는 얘기인데 안쪽은 이렇게 다 좁아져가지고. 네, 안쪽이 들어간 거죠. 그렇죠, 안쪽이 아프시죠. 안쪽 연골이 닳았던 얘기예요. 4단계 이상 진행이 되면 다리가 휘기 시작하거든요.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오자 다리처럼 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이제 걸을 때 실제 뼈끼리 부딪히고 심하면 이제 뼈끼리 파고 들어가면서 통증이 생기는 게 원인이게 되는데요. 연골이 다 닳아버린 어머니. 과연 다시 걷는 행복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드디어 수술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장관음 어머니는 오늘 어떤 수술을 받게 되는 걸까요? 관절염이 심하게 되신 상태라서 무릎 관절 연골을 대체할 수 있는 네. 인공관절 수술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네. 그 특별히 그 치아물 위치하고 크기를 적절하게 이렇게 정보를 제공해주고 위치를 정확히 잡아주는 로봇 인공관절을 이용해서 수술 시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어머니가 받는 수술은 손상된 관절을 인공관절로 바꿔 통증을 없애는 인공관절 치환술입니다. 로봇 AI 분석을 통해 어머니 뼈 모양과 크기에 꼭 맞는 맞춤형 인공관절이 들어갈 예정인데요. 오차 범위를 줄이는 로봇의 정확한 계산이 더해져 출혈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더 빠른 회복을 도울 수 있겠죠? 다 닳아버린 어머니의 연골 대신 어머니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겁니다. 네, 오늘 수술하시고 이틀 정도는 안정하시게 되고요. 이틀 후부터 걷는 연습하시고 구부리고 펴고 하는 연습하시게 되고 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면 화장실 다니시는 정도는 가능하실 거고요. 한 2주 정도면 실내 생활은 가능하신 정도 재활이 되실 것 같습니다. 며칠 후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네, 이쪽으로 들어가세요, 형님. 네. 어제는 그래도 130도까지 다 하셨었죠? 조금씩 한번 올려볼게요, 형님. 지금 70도 올라갔어요, 형님. 많이 아프시면 먼저 얘기하세요. 이건 어떤 운동일까요? 지금 하시는 기계는 전용형 운동기구 장치로서 수술을 하시는 분들에게 관절 각도를 정상적인 범위로 나올 수 있게끔 해주는 치료입니다.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이 관절이 굳어서 제각도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기계를 이용해서 굴곡이나 심전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장치입니다. 인공관절 수술 후 무릎의 운동 범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활 치료가 필수입니다. 어머니, 힘내세요. 네, 어머니. 아직 어색하죠? 잘 걸으시는 그래서 다니세요. 이쪽에 이제 뼈랑 뼈 사이에 연골이 닳아가지고 뼈가 거의 붙어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이걸 깎아내서 기계를 위아래다 씌워 놓은 거예요. 어머니에게 딱 맞는 인공관절이 생겼네요. 다리 이렇게 뻗어볼까요? 저희 맨날 하던 거. 이렇게 여기다 힘주고 딱 들고 계세요. 예, 그렇죠. 이 들고 버티는 연습을 열심히 하세요. 수술 잘 됐고요. 이틀째부터 걷는 연습 시작하셔가지고 지금 어머니 연세에 비해서 근력도 좋으신 편이어서 관절 운동 범위도 다 나오는 상태고 근력도 꽤 많이 회복된 상태입니다. 재활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편이니까 이제 가셔서 스스로 재활 잘 하시면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시면 돼요. 어, 네. 다행이에요. 좋은 원장님 네. 계셔갖고 이제 다리 수술해 주셔서 엄청 기분 좋고 한 10년째로 해준다고 봐야 되겠죠? 아, 네. 국내에서도 열심히 운동하시고 네. 열심히 걸어다니고 하세요. 네. 원장님 자랑도 많이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다행이에요. 인공관절 수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근력을 회복하는 게 일단 첫 번째 과제고요. 근력을 얼마나 회복하시냐에 따라서 얼마나 편안하게 쓰실 수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쓰실 수 있느냐 직접 어머니가 신경 쓰셔야 될 거는 대부분 이제 쪼그리고 앉거나 하는 생활은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고 보통 이제 침대 생활이나 의자 생활 하시는 게 오래 쓰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한 달 후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오, 궁금합니다. 어머니를 찾아뵈러 경북 칠곡군을 다시 찾았습니다.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머니 일상엔 또 어떤 변화가 찾아왔을지 궁금한데요. 뭐하고 계셨어요, 어머니? 예? 그냥 이제 설거지 좀 할까 싶어서. 와. 설거지요? 과거 무릎 통증 때문에 오랜 시간 서 있는 것이 힘들어 설거지를 할 때마다 의자를 찾았던 어머니였는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주방 일을 앉아서 했었죠. 그랬던 어머니가 지금은 꿋꿋하게 서 있네요. 네, 서서도 거뜬합니다. 의자 놓고 할 정도는 아닌가 보네요, 진짜. 안 놓고 할 수 있어요. 이제는. 지금은? 여유로 하고 있어요. 그리 힘들진 않아요. 네. 마음이 홀가분하다, 어쨌든. 시간 날 때마다 걷는 연습도 잊지 않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워 몇 번을 쉬어갔던 길이었는데요. 이제는 쉼 없이 쭉 걸어봅니다. 이장님, 이제 잘 걷지요? 아이고. 좋아져가 왔어요. 잘 오셨네. 많이 좋아지셨네. 네. 엄청 좋아졌죠, 이렇게 걸는다는 게. 새 사람 됐지 뭐. 네? 엄청, 세 사람 됐어. 다리 아파서 맨날 막 쫄룩쫄룩 하는데 지금 보니까 엄청 좋아졌네. 다리라는 게 걷고 싶잖아. 네. 근데 그 다리 고통, 아우, 말도 못해, 말도 못해. 나는 사고 나가지고, 나도 지금 신발가 있지만, 네. 와, 그때 기분 사용하나 죽는 줄 알았거든. 그래서 그 걷는 기분 봐라. 걷는 모습 한번 봐야 되잖아. 그래, 조만한테 우리 운동 갑시다. 천천히 가요. 빨리 갑시다. 오랜만에 만났는데 한번 걸어볼까? 꼿꼿하게 걷는 어머니 모습 우리도 한번 볼까요? 무릎 걱정 없이 사람들과 함께 걷는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이거 좋네. 덕분에 정말 이래 한번 여유 있게 걸으니까. 이장님 진짜 뭐 좀 버틸 수 없었는데 오늘. 아, 정말 좋네. 어머니도 신이 났는지 이곳저곳을 둘러보는데요. 뒤늦게 되찾은 다시 걷는 행복입니다. 다리가 좀 안 아프니까 실컷 다니셔도 되겠어요. 얘 나오니까 기분도 네. 좋고 차를 쳐다보니까 진짜 좋네요. 예전에는 조금만 걸어가면 앉을 자리부터 봤죠. 우리 안 해도 되고 하여튼 다리가 좋아지니까 기분도 좋고 나오니까 오랜만에 왔어요 지금. 늦게나마 걷는 즐거움을 되찾아 다행입니다. 오늘 고생 많았다 너도. 오늘 운동하니까 좋지? 응, 좋지 뭐. 네가 봐도 좋아졌지? 시간 내가 나와주고. 너도 고생했어. 잘 가. 오늘 운동 잘했어. 이따 봐. 그래. 그런데 어머니가 집 앞을 서성입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그러니까요? 것 같은데요? 누구 기다리시나요? 다 와봐. 그래, 천천히 와. 누가 오기로 했어요? 예, 네, 딸내미. 아, 다워 간대, 다워 간대. 얼마나 행복할까요? 엄마. 안녕하세요. 다리 어때? 많이 좋아졌지. 많이 좋아졌어? 아유. 엄마, 다리 한 번에 좀 들었다 올려봐봐. 구부리고 하는 거. 오, 많이 올라가네. 그전에는 아파서 하더니. 지금 많이 올라온다, 자연스럽게. 괜찮아요. 걷는 거는 안 불편해? 불편하게 하지 아직까지. 그래도 많이 좋아진 것 같네. 이제 한 번 한 달 반 됐나? 병원에 있을 때는 제가 못 가봐서 많이 걱정이 됐어요. 또 처음에는 많이 아프셨다 그러더라고, 쉰다고 나서는.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괜찮아진다고 말씀하셔서 아, 괜찮아졌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와서 뵈니까 많이 좋아진 것 같아서 좋아요. 엄마, 그래. 추운데 빨리 들어가자. 나도 많이 걸렸다, 그지? 맛있는 거가 왔어? 그래. 많이 싸우셨나 봐요. 절대 엄마가 뭐 민어조기 먹고 싶다고. 야, 민어조기. 민어조기. 그냥 먹고 축제다, 축제. 뭐. 이거는 참조기인데 하나 서비스로 넣어주더라고, 엄마 맛보라고. 내가 좋아하는 조기. 민어, 민어. 한참 먹겠다, 한참 먹겠어. 그래? 무슨 꽃이었어요? 사서 부실게. 그래. 오늘 이것만 가져왔어. 잘 먹겠어. 맛있게 잘 먹었나? 이번 내내 어머니를 못 찾아뵌 것이 미안하기만 한 선영 씨. 그 마음을 담아 실력을 뽐내보는데요. 제가 가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또 갔다
오시거나 식욕도 많이 없으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몸보심 해드릴 겸 삼계탕 한번 끓여서 먹으려고요. 아무리 좀 어떠세요? 아 이제 좀 걸었더니 달라고 하고 많이 복신하시나 그래? 네. 그럼 얼어지더라 제가 한번 드릴게요. 네. 열감이 정전 쇼샤이 병원에서 수술할 때 무섭지 않아요? 아니 엄청 편하게 들어가서 편안하게 다 온 거 뜨신 바람 넣어주고 옛날하고 틀리더라고 요새는 옛날 뛰면 뭐 부산에 놀러 오세요 그래 보시고 뭐 꽃놀이라 가든가 바람이나 쐬야겠네 부산 한번 가야지 아 오세요. 좋아요 내가 잘 좋은 데 모셔드릴게 사위랑 꽃놀이 가시려면 빨리 회복하셔야겠어요 그 사이 어머니를 위한 삼계탕이 완성됐습니다 김치도 빠질 수 없죠 김치 맛있겠네요 엄마 맛있게 많이 먹어 네. 엄마 맛이 어때? 뭐? 오랜만에 와가 삶아주니까 우드먹이 좋네 배를 행복하죠 우드먹이 맛있어 맞아요 얻어먹는 밥상이 제일 맛있죠 이제 그동안의 시름도 서름도 훌훌 털어버리고 웃는 날만 남은 것 같은데요? 더 좋아지면은 제일 해보고 싶은 게 여행. 동생하고도 가고 딸년하고도 한번 데리고 어디 가고 싶었는데. 튼튼해진 두 다리로 어머니가 그토록 바랐던 인생길을 당당히 걸어나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